2019, 2020 현대 모비스 KBL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디펜딩 챔피언 울산 모비스는 최근 연패와 또 지난달 트레이드까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. 오늘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모비스의 심장 캡틴 양동근 선수와 지난달 모비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새 미사일 김국찬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떻게 새로운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? 네, 너무 마음에 드셔요. 예. 경기 결과만 좀 놓고 보면 아쉬운 요즘입니다. 네. 예, 모비스답지 않은 순위죠. 과정이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? 뭐 팀 분위기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. 예. 그렇게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수들이 기가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결과는 안 좋았지만 4쿼터에 좀 무너지는 게임들이 많았거든요. 예. 뭐 지는 경기들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게 진 그런 경기들도 많이 없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후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여태까지 그런 시즌들을 많이 치러왔기 때문에 또 국찬이나 또 명진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런 경험을 쌓는다면 더 무서운 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, 라거나 이대성이 떠나는 이례적 대형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었을 텐데요. 오고 나서 뭐 팀 활동성이 좋아졌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. 팀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으세요? 네, 김국찬 선수. 일단 아무래도 제가 많이 움직이면서 슈팅을 예. 많이 쏘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많이 찬스가 나고 예. 좀 유기적으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제가 지금 팀에 와서 하고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. 예, 미래 자원 역할도 또 맡으셨어요. 네. 유재혁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던가요? 조금 많이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시는 것 같아요. 예. 뭐 할 수 있고 어떤 게 조금 부족하고 그런 거를 제가 하면서 많이 배우고요. 뭐 코치님이나 감독님이나 다 세세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예. 시즌 중에 이제 네 명의 선수가 새로 합류했습니다. 네. 양동근 선수의 역할이 좀 커 보이는데, 네. 이대성 선수가 뭐 양동근 선수의 후계자다 네. 이런 얘기 뭐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. 실제로 뭐 그렇기도 했고, 네네. 이제 새로운 후계자는 뭐 그럼 김국찬 선수입니까? 글쎄요. 예.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은퇴를 하면 예.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. 뭐 저는 그냥 여태까지 운이 좋게 좋은 네. 감독님 밑에서 또 좋은 선수들이랑 구성의 네. 좋은 팀에서 해서 이렇게까지 왔고요. 저의 후계자라고 얘기를 듣는 것도 저한테는 약간 과분한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네. 뭐 저희 다음 세대들이 더 잘하겠죠. 저보다는. 네. 뭐 국찬이도 될 수도 있고 명진이도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후계자라는 이야기보다는 뭐 모비스를 또 새로 이끌어갈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에 홈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. 우리 김국찬 선수가 마지막으로 지금 팬들의 응원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. 한마디 하신다면요. 네, 뭐 지금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예. 찾아와서 응원해주시고 계신데 25일에도 크리스마스 때 농구장 많이 찾아주셔가지고요. 저희 또 추첨을 통해서 고급 승용차를 네, 드린다고 하니까 예. 많이 찾아오셔서 예. 예. 무거운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러니까 네. 선수들도 할 수 있습니까? 추첨했으면 좋겠네요, 저희도. 예. 네. 저도 시간이 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의 응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현대모비스 농구단 양동근, 김국찬 두 선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